먼저 단어들부터 스펠링 확인하겠습니다. 종, 벨, Okay. 자전거, 오토바이, bike, B-I-K-E, okay. 공, ball, B-A-L-L, 가지다, have, H-A-P-E, okay. 그 다음 인형, door, doll, D-O-L-L, okay. 좋습니다. 오늘 문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먼저 알려주고 싶은 건 한 개일 때 여기 잠깐 뭐 먼저 보면 벨이나 바이크나 볼이나 덜이나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 뭐 이런 것들 있죠? 크레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시인데 전부 다 무슨 시죠? 이름 시죠. 어떤 물건이에요. 어떤 물건인데 셀 수 있나요? 있지 않을까요? 셀 수 있죠. 자전거 한 대, 두 대, 공 한 개, 두 개, 인형 하나, 둘, 종 하나, 둘, 크레파스 하나, 둘 할 수 있죠. 한 개일 때하고 여러 개일 때하고 문장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I have a crayon. 그렇죠. 이와 같이 셀 수 있는 거 하나 있을 때는 이 문장처럼 어를 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언을 붙일 때도 있는데요. 언은 어떨 때 붙이냐? 뭐 이럴 때 붙여요. 안 예뻐. 언. 아이고. 언 umbrella. 이와 같이 모음 소리라고 합니다. 아, 에, 이, 오, 우, 에. 이런 것들. 으하고 이는 아니에요. 아, 이도 맞고 참. 으하고 그 다음에 뭐 유, 요 이런 것들은 모음이 아니에요. 우리말에서는 모음이지만 영어에서는 뭐 야, 여 이런 것들은 모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아, 에, 이, 오, 우, 에 이런 것들이 모음인데 모음 소리로 시작하면 언을 붙입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은 여러 개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I have crayons. 여러 개일 때는 이와 같이 S를 붙이거나 또는 ES를 붙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오케이. 계속해서 I have a ball. 그렇죠. 하나 갖고 있으니까 a ball 했고요. I have a ball. 오케이.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I have balls. 그렇죠. balls. 이렇게 S를 붙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I have a doll. I have a doll.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What? What? Do. 그렇죠. 여기에 하다시니까 Do you have? 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이름씨는 what에 대한 대답이나 who에 대한 대답을 무엇이죠. 얘는 무엇이고 얘는 누구.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들이 이름씨들이고요. 이와 같이 셀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문장에서 달라집니다.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I have dolls. I have dolls라고 그러고요. I have dolls. 오케이. 또 하나 갖고 있습니다. I have a bike. I have a bike. 어가 꼭 들어가줘야 되고요. I have a bike. 오케이.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I have bikes. I have bikes. 이처럼 S를 붙였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끝이 났네요.